번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드인데요. 자, CJ 조명세가 나왔거든요. SK텔레콤 전에도 조명세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김도호 감독 머릿속에 상대 딱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명은 만나라 하고 이제 조명세 선수를 내보냈는데 과연 어떤 엔트리가 만들어졌을지 네, 확실히 화면을 보면 또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CJ2스 엔트리 진짜 잘 나거든요. 네. 선수가 그 좋은 엔트리를 바탕으로 승리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신동원 도조 카드에서도 CJ의 신동원 카드 꽂는 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죠. 조명세 대표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몰라도 이 선수 SK텔레콤의 간판테란 정명원에게 안 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명원 선수와 붙어서 상대전도 6대 0으로 한 번도 지지 않은 이 조병세 선수를 만난 정명원 선수는 만나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미 만난 거. 하지만 뭐 정명원 선수가 SK텔레콤 T1의 이 테란 라인을 대표하는 선수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이영호를 제외하면은 정말 최고의 선수예요. 테란 중에서 이 정명원 선수에게 상대 전적은 무의미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6대 0 이 정도가 되면 이거 뭐 실력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멘탈 병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같은 종족 싸움이지만 선수 간의 상성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명호급에 되는 선수가 조병수 선수에게 0대 6으로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조병수 선수의 그 배경 등장 음악처럼 뭐 트러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자, 조병수와 정명호, 정명호, 조병수의 제2등 경기 펼치게 되는데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고요. 시즌 엔투스 새해 첫 신고식, 승리 신고식. 오늘 서재훈 선수가 스포츠 마케팅 팀에도 입사를 하게 됐죠. 거기에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이재훈 코치가 결혼한 여러 가지 경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SK텔레콤 자꾸 1위자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명호 선수 조병수에 대한 지긋지긋한 연패, 무성 연패 끝내야 됩니다. 경기 모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CJ의 자, 조병세입니다. 정말 정명훈 천적입니다. 근데 정확히 정명훈 선수의 출전을 JD 예측하고 맞췄어요. 김도호 감독이요. 정명훈 입장에서 진짜 그 0, 1로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기회예요. 그렇죠. 예, 정명훈 선수가 진짜 CJ 엔투스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선수가 바로 조병세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맵에 나올 때 조병세 선수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정말 이 CJ의 이 김동우 감독이 정말 이 잘 노려서 이 정명훈 선수가 붙였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네.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엔트리는 진짜 기가 막히게 냈죠. 예,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상성 그리고 선수 간의 상성을 적극 활용한 이런 엔트리를 냈는데 그 엔트리가 나왔다면 선수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승리로 바로 장식하면서 어떤 그 엔트리와 선수의 승리가 바로 이제 결합되는 결부되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 그 아 네 앙증맞네요. 네.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타시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틀 보는 거 여기 하루 이틀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그 생방송 이거 보신 다음에 현기명안까지 또 응원까지 가신다는데요. 하여튼 온게임대 사십니다. 네. 문화방송과 온게임대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이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면 숨 막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그 카리스마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게임 방송에 관전, 그러니까 구경 왔을 때만큼은 정말 이게 좀 긴장을 풀 수 네. 있는 팬으로서. 네,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자, 최근 이 JD의 토스 저그 저그 토스 다 이런 뭐 테란 거의 안 나왔었는데 테테제를 만들었어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양진 감독. 예, 정명훈 선수가 이 맵에서는 두 번 나와서 이제 1승 1패 정도를 기록을 했고 CJ2스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처음 경기를 신상문 선수가 하고 그 이후에는 프로토스 네 번이나 프로토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병수 선수를 시즌 내 한 번 출전했었던 조병수 선수를 이 맵에서 출격을 시키면서 정명훈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뭐 엔트리상으로는 결국 잘 낸 건데 자 바로 이런 상황을 승리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럼요. 자, 한 번, 두 번 출전하는 선수 보고 누가 나오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네 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의도가 있는 그 기용이에요. 그렇죠. 바로 정명훈 잡으라 이거죠. 6대 0을 7대 0으로 바꾸라 이거죠.
예, 일단 위치가 대각선 위치가 나왔고 조병세 선수는 배럭 더블을 준비했는데 센터 지역의 이 전진 배럭을 확인하면서 HCV로 예, 정찰을 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모습이고 정명훈 선수는 배럭 가스를 했죠. 일단 이 빌드 상황에서 조병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노배럭 더블이나 전진 배럭을 하지 않는 이상 빌드 상황에서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명훈 선수는 빌드 상황에서는 상대방보다 좋지 않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네. 대각 방향에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앞마당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고 한동안 수비한 이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조병세 선수 쪽에 훨씬 더 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병세 선수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출발한 것 자체가 좀 들어맞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네. 청철 딱 보면, 아, 내 조병세랑 하는데, 빌드가 나보다 좀 낫네, 대각선인데, 이런 느낌 받을 거예요, 또. 충분히 받을만 하죠. 예, 이미 지금 SCV가 와서 앞마당에 커맨드를 보는 순간, 느낌 자체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 그 기분을 또 마린에게, 예, 몇 대 치툭 치면서 풀었고, 정명훈 선수는 어떻게든 일단 벌처를 찍고 난 다음에 앞마당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병세 선수가 가스를 한기로 캐는 것을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3팩토리 올려주면서 속옷 벌처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병세 선수가 유리하게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가스 조절하는 게 정말 멀티로, 이제 멀티까지 하기 위한 가스 조절인가 눈으로 확인까지 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정보 상황이라든가 정보를 캐낸 상황이라든가 빌드 상황 이런 것들은 조병세 선수가 좋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어돼야 되니까 조병세 선수 벙커 하나 씌워놓고 팩토리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조병세도. 예, 제이드라는 맵 자체가 센터를 장악하는 쪽이 경기를 잡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런 경기가 이 정명훈 선수와 김성현 선수의 경기에서 정말 확실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만큼 센터 지역을 잡기 위해서는 이 벌처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벌처 활용 대 벌처 활용으로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빌드 예. 상황에서 팩더블을 했기 때문에 2팩까지 올라가는 것을 또 SCV가 확인을 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게 맞춰서 이제 자신도 앞마당 멀티를 했겠다. 이제 상대방의 2팩 공격에 대응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포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좀 여유 있는 대처가 가능해졌어요. SCV 정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스타포트 올리면서 뭐 이미 그 갈린 빌드와 조금 더 다르게 변형을 준비합니다. 조병세. 그렇죠. 입구 지역을 배럭과 벙커 그리고 심시티를 통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속옷 벌처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조병세 선수인데 마인업을 해주면서 배럭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가스 타이밍 혹은 팩토리의 숫자를 보고 나서 바로 아모리 아카를 올려주는 그런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정명훈 선수도 할만합니다. 그쵸. 모든 뭐 빌드란 건 다 아, 그리고 베럭스가 떨어졌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저길 갔죠? 네, 이게 정말 나오기 힘든 장면인데, 예, 서플 짓다가 아래쪽으로 발을 헛디뎌서 네. 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네, 별일이 다 있는. 예. 세상에 일한데 세상에 일한데. 예, 커맨드까지? 예, 커맨드 달다가 예. 뭔 일인가요, 네. 이거 오늘? 아, 저번 제가 잘하고 있다 왜 갑자기 엉뚱한 거 보니까 본인도 프로게임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저거 신경 쓰다가 분명히 커맨드 센터 그 컴셋 달다가 위치도 잘못 옮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모든 빈 공간이 다 유닛을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는요, 이게. 예. 보기만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아, 예, 일단 뭐, 앞마당 가스와 심시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바로 아마리 올려주면서 정명훈 선수가 대응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하면서 이 센터를 누가 잡느냐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병세 선수가 레이스 이후에 탱크를 꾸준히 모아서 센터 지역으로 스캔을 쓰면서 한번 치고 나올 텐데 그때 그 센터 교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레이스를 어쨌든 그러니까 스타포트를 갖고 그 다음에 레이스 하나를 보여주게 되면은 예, 그 레이스 자체가 실제로 SCV를 다수 잡는 예, 잡아버리죠. 네. 그 다수 잡는 이런 그 성과를 거둬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레이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아머리 아카데미 그렇죠.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골리앗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탱크 위주로 뽑아가면서 스캔 긁고 힘 위주로 센터를 먼저 치고 나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조병세 선수의 생각은요. 자, 레이스를 한 번 더 체크. 자, 서로 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 SCV를 잡아줘야죠. 예, 그 바깥적인 SCV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먹튀입니다. 가만히 그냥 밥만 먹고 있는 인구수만 차지하는 SCV이기 때문에 줄여주는 네. 게 좋고 일단 여기서 정명훈 선수가 센터를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네. 오, 마이 하나는 반. 오, 네. 오, 제가 놀랐어요. 네. 하지만 데미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또 몰래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레이스의 최종 역할은 페럭스를 빨리 상대방의 페럭스를 빨리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센터에 날아다니고 있는. 그렇죠. 이 정명훈 네. 선수가 골리앗을 찍게 되면은 벌처와 탱크를 조합해서 유기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병철 선수가 레이스 한 길을 뽑게 되면서 정명훈 선수는 골리앗을 찍고 골리앗 탱크 체제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병철 선수는 자신은 벌처 탱크를 조합하면서 조금 더 맵을 넓게 쓸 수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그렇지 못하도록 최대한 병력을 전진시켜서 상대방의 활동 반경을 줄여야 됩니다. 네. 골리앗, 저 레이스 때문에 골리앗을 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탱크 3개만 딱 찍고 수비라인 형성한 이후에 모두 다 팩토리 쪽으로 지금 자원을 돌렸거든요. 그렇죠. 600 정도, 6, 700 갔어요. 예. 이 정도, 6팩 정도 지금 시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와 함께 다수의 벌처로 센터를 치고 나가겠다라는 계산이 확실하게 섰죠. 그렇죠. 네. 제이드가 바로 이 센터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팩토리 올려서 센터부터 잡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멀티 빨리 가져가봤자 센터 내주면은 경기 져요. 자, 그러니 과감하게 나오거든요. 볼 건 다 봤습니다. 예, 이 교전이 정말 중요한데. 네, 정명훈도 그렇게 이대로 주면 안 되죠. 조병선 센터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자, 마이너라도 발동하면 탱크라인 밀리면 큰일 납니다. 중앙대죠. 일단은 정명훈 선수가 좋아요. 네. 네, 탱크 두 개를 잡아내면서 자신의 탱크는 한 개밖에 안 잃었고 한 개 더 잡을 수 있죠. 네. 아, 일단은 사정거리가 안 닿고요. 예, 일단 뭐 여기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병선 선수가 벌처 세 개로 이제 들어가다가 좀 잡힌 이런 감이 있는데 이후에 충원되는 벌처의 양이라든가 탱크의 양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병선 선수 쪽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뭐 조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단순 머리투수는 정명은 조금씩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드라시 또 한 기 생산해주면서 벌처로 상대방의 본진을 흔들고 정면 지역으로 뚫겠다는 생각인데, 정명훈 선수가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의 팩토리 숫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팩토리에서 이런 리더를 확인했다면은 이 전진 라인을 조금 더 뒤로 늦추고 이 팩토리가 어느 정도 자신도 비슷한 숫자가 보유되는 시점까지는 최대한 좀, 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벌처가 미리 또 돌아갔죠. 분명히 이제 상대방의 벌처는 자신이 심어놓은 마인 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벌처가 크게 지금 정면 크게 돌아갔어요. 크게 정면 비었어요. 이거 S.B. 싹 털리겠는데요. 아, 이거 타격이 큰데요. 뒤따라와서 네. 수비는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와중에 S.B.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여기 벌처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간발의 틈을 너무나 잘 파고들어간 이 조병세 선수가 예, 이 벌처가 빠진 틈을 타서 이 센터 지역에서 또 이제 한번 예 병력과 모아서 뭐 그쪽에 병력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물론 뭐 3기지를 먼저 가져가는 쪽은 정명훈이긴 합니다만 그쪽을 터치당한 건 아니니까요. 네. 3기지 쪽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이런 식의 빈집털이 당하면은 안 되고 센터 쪽에 이제 그 자신의 병력을 모아놓으면서 레이스로 지금 시야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십 한기가 상대방을 조금 더 흔들어주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이건 흔들어주고 난 이후에 멀티하고 그다음에 정면 뚫어버릴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좋네요. 정명훈 선수가 마인과 뭐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리더를 파악했기 때문에 본진 이 지역에 아마 스타포트 하나 지어주고 있을 텐데 레이스도 한 기 생산해줘야 돼요. 이제는 그 드라시브를 레이스로 잡아주면서 이 드라시브만 피해를 안 입고 정면 지역에만 숨겨 있으면 돼요. 네. 아, 근데 계속 들어가는데 연타가 분명히 본진 쪽으로 또 들어가요. 하나 더 들어가요. 정명훈 선수의 생각은 네. 다수의 벌처로 자신의 앞바람을 습격한 이후에 추가 벌티 먹으면서 센터로 전진하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견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반응을 못했고 본진 한쪽에 누적 데미지가 좀 있어요. 정명훈 네. 선수가 유니카운트 좀 10대 정도 벌어졌고 이제 정명훈 선수 깊이 들어가 정면 병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충분히 정명훈 선수가 이 마인을 통해서 드라십에 이동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피해를 많이 입었죠. 네. 하지만 그래도 정명훈 선수가 센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제 레이스 한 기만 생산되면은 드라십에 대한 피해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 경기를 계속 센터만 잡게 되면 정명 선수가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현재 보유 병력 많아요. 저병도 20 정도 위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추가 멀티도 빠르겠다. 본진과 안마랑 쪽에 분명히 타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센터를 넓게 잡고 있고 추가 멀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센터 자리를 안 내주면은 당연히 이제 정명훈 선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병훈 선수가 언제까지 견제에 집중하고 언제 뚫어낼 것인가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네. 그렇죠. 3기지도 준비를 합니다만 어떻게 할 겁니까? 3기지 가능합니다. 좀 나가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 쪽으로. 벌처 견제 위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최대한 이런 견제가 나와야 됩니다. 조병훈 선수가 패커리를 먼저 늘리고 지금 세 번째 커맨드가 느리잖아요. 자원을 이미 먹고 있던 정명훈 선수가 자원을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 하는 조병세도 있기 때문에 벌처를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줘야 돼요. 예.
아웃복싱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 상대방의 센터에 나와 있는 병력은 상대를 안 해주면 그 자체가 죽은 병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병력들 그냥 아무 역할 못하게 만들고 벌처럼 위 아래 흔들면서 상대방을 약하게 만든 이후에 두 번째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에 그냥 힘으로 확 뚫어버리겠다. 이런 게 사실입니다. 자, 위쪽 마인 하나 막아주고 그렇죠. 벌처럼 탱크. 예, 후속 탱크 빨리 와야죠. 네. 정영호 선수 언덕 지역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견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언덕 지역까지 내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상대방의 추가 멀티가 돌아가는 시점에서 힘이 약해지거든요. 자, 요 정도 밀어낸 건 다 밀어낸 거 아닙니다. 방금 전 교제는 좋았습니다. 2선에서 병력이 충원됐어요. 정영호 지금 잡았죠. 부족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 조병세 선수는 이 지역을 뚫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11시 쪽으로 라인 잡고 11시 지역으로 또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갈 그런 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몰래 레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그 양도 지금 조병세 선수가 더 많고 계속해서 이제 뭐 견제 의도 뭐 실제적인 견제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센터를 어찌 됐든 간에 센터를 뚫는 이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센터를 뚫는 시점은 레이스가 어느 정도 모인 시점 예, 한 5레이스 6레이스 정도 모인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긴 수는 맞춰주고 있고 조병세 한번 나갈 준비 거의 다 된 거가 좀만 지나 나갈 거예요. 그래 나가야죠. 아니 숨 막혀 죽어요. 그렇죠. 네. 몰래 모은 레이스로 탱크를 잡아주려고 했었는데 골리앗도 이미 보유돼 있고 레이스도 같이 모아줬던 그런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조병세 네. 선수 레이스가 모인 시점에서 만약에 뚫고 나가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레이스의 시야 확보 네, 시야 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탱크 잡아주고 빨리 지금 이 센터 쪽으로 그 자신의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요 자리 튼튼하게 아무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정명원. 네. 그렇죠. 이제 터렛 지어주면서 이제 완전 변수를 없애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몰래 멀티만 주지 않는다면은 정명원 선수가 이 경기 잡아내는 겁니다. 네. 근데 센터를 먹었는데 가지고 있는 기지수는 똑같습니다, 정명원. 네. 자, 그럼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 루트를 뚫어내면서 추가 멀티 지역이라든가 혹은 센터로 나갈 수 있는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뚫겠다라는 건데 센터 그 올라와 있는 지역에서 이득 보는 게 굉장히 많네요. 정명훈 선수가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쪽과 현재 그런 투자를 할 수 없는 쪽의 상황입니다. 조병수 선수는 그럴 수가 없고 정명훈 선수는 지금 당장의 멀티 숫자가 같아도 나머지 멀티가 센터만 확보하게 되면은 다 자신의 것이거든요. 그런 위도로 지금 센터를 계속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중앙하고 움직입니까? 또 이번에 한번 깊숙이 갑니까? 네. 언덕까지 올라갈 생각입니까, 조병세? 네, 어찌됐든 간에 센터를 뚫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니까. 자, 레이스로 그렇죠. 변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레이스 변수가 일단은 그, 실패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 잘 막았어요. 이번에 언덕 이까지 밀어냅니까? 언덕 이쪽은 뚫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인 하나 막히면 마인 하나, 마인 하나, 마인 하나, 마인 하나, 마인 말. 오른쪽에 있는 탱크도 뺏어와야죠. 네. 네. 그리고 예. 이제 정명훈 선수가 레이스를 갖고 있는 거에 보였지 않습니까? 또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대공에 대비하지 않으면 조병훈 선수가 센터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분명히 이제 탱크라인은 뒤쪽으로 물러섰지만 이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지금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예. 조병세 선수는 일단 골리앗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숫자에서 밀리면은 터렛을 짓지 않는 이상 공중을 대비할 병력이 없거든요. 정명훈 선수도 같이 레이스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병세 선수가 레이스에서 밀리게 되면은 자신의 그 탱크를 다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레이스나 발키를 이전 좀 섞어줘야 돼요. 자, 중앙상 아무튼 중앙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는 양선수입니다. 예, 박장 바른 거 그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예, 팩토리 숫자 늘려가면서 지금은 어찌됐든 센터를 지금 수복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골리앗 붙였고 SB는 일하러 가나요? 자,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정명훈 선수의 추가 멀티가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죠. 조병세 선수가 이렇게 병력을 돌리면서 이 11시 지역으로도 일단 좀 멀티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병력도 분산시키고 정명훈 선수는 이 11시 스타팅 지역의 이 세 번째 멀티죠. 예, 이 지역까지만 주고 그 위 지역으로 올라가는 곳에 또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네. 언덕 위쪽에 같이 지금은 그 수비 라인을 저쪽을 압박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위쪽으로 상대방의 확장 의도를 눈으로 또 확인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멀티를 합니다. 아예 반대쪽으로 마주보는 지역에다가 정명훈 선수 멀티를 하네요. 네. 네. 어차피 오른쪽 라인은 다 정명훈 선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라인에서 저기 그 11시 그 10시 정도의 그 멀티 지역 외에 나머지 멀티를 안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 자, 발킬도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반반 싸움 하는 와중에 자신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시 확장 기지 쪽을 전혀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멀티까지만 주고 위쪽에 있는 확장 기지 두 군데, 가스 멀티 두 군데는 안 주면 그만입니다. 자신은 아래쪽에 안전하게
없고요. 그러면은 반반 싸움이 아니라 6대 4의 싸움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명은 이번에 병력 많아요. 병력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조병수 정명은 일부 병력이 위치를 바꿨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레이스. 예, 레이스에 대한 대처. 여기 밝힌 곳이 있어요. 레이스에 대한 대처가 안 좋아요. 네. 레이스 여기저기 때리고 있죠? 지상 물량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 밝힌이 둘 때문에 지금 레이스가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도 알죠, 그럼요? 네. 여기 거의 다 뚫을 뻔했는데, 탱크 엄청 달려서 뚫을 뻔했었는데, 대공에서 밀렸다, 대공에서. 네, 조금 전이랬죠, 조금 전이랬죠. 정명훈 선수는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이 테란 대 테란 전에서 탱크 싸움에서 정말 큰 차이거든요. 조병세 선수가 이제는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병력 그냥 녹아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잡고 한 번 더 병력을 모아서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또 한 번 뚫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쪽 라인에는 미리 또 자리를 잡고 있고 레이스가 시야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탱크가 조금 많다고 해서 바로 전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자신의 멀티 쪽을 압박하지 못하게끔 11시 지역 쪽을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정명훈 선수의 병력을 조금 더 괴롭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활로가 빨리 뚫려야지만 나중에 더 장기전을 바라봤을 때 예, 11시 확장기 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아무튼 센터를 먹으니까 5시 가져가도록 쉽게 가져갑니다, 정명훈은. 그런데 조병세 11시는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면 리스크가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정말 부담이 많고, 이 5시 지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솔직히 이 드라십이 아니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빈틈을 잘 노렸어요. 그래도 조병세 선수가. 그렇죠. 이런 피해는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예. 센터를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 나머지 빈 그 스타트 멀티 싸움에서도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쪽 확장 기지는 끊임없이 좀 괴롭혀줄 필요가 있겠고요. 잔쪽을 그냥 괴롭혀지면, 중앙 쪽에 한 방을 크게 모으는 것이 지금까지 조명되었습니다. 옆에 흔들고 실제로 의도는 본진의 그 센터였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 공중 유닛의 보유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레이스와 이 발키리는 계속 꾸준히 찍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탱크 라인이 너무나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고 나중에 결국에는 레이스와 발키리가 남고 골리앗은 다 소모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에 아까도 봤듯이 레이스와 발키리가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 죽으면. 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양을 최대한 늘리면서 지금 한 곳으로 한점 돌파인데요. 여기에 이제 병력 구성 자체는 정명훈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병력 구성은. 자, 마지막에 들어갑니까? 예. 아우, 탱크 라인이 예. 깊어요. 자, 무기가 또 보강이 됐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센터로 가야 돼요. 아, 예. 그렇다. 흔들어주고. 탱크가 잘 잡고 나머지는 와 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지 센터로 가야 되고, 벌처 견제. 정명훈 선수 벌처 견제 좋죠? 네, 네. 저 데미지를 감수하고 밀어버리든가요? 그렇죠. 센터를 밀어야 됩니다. 네, 수비하러 못 가요. 어차피 다섯 6시 많아. 예, 병력의 양은 진짜 많고, 또 그리고 뒤쪽에서 백업하는 병력 자체가 레이스 위주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많이 끼고 온 그 병력이라서 정면으로 그냥 힘으로 상대방을 누른다기보다는 뒤로 슬슬 물러서면서 그 탱크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현명하죠. 예, 조병세 선수 괜찮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11시 확장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네. 여기 네. 화면에 보니 얘네들만 제압하면 반반 싸울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반반 싸워. 그렇죠. 11시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 11시를 압박하고 있는 병력을 가장 먼저 해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 11시 앞쪽에 있는 저 탱크 한 3기 4기 정도 되는 거는 빨리 지금은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확장 기지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부터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5시도 먹고 있죠. 우리 8시 반벌티 한번 털렸죠. 네. 그러니까 싸움에서 밀어야죠, 조병세. 네, 서서히 밀어내고 있는 조병세 선수. 네, 정말 좋죠. 지금 여기 이 라인까지 밀어내게 되면은 예, 자신이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멀티까지도 견제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선 3선을 계속 침입하면 정명훈의 방어라인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센터는 내줬다고 말지 센터는 누구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예, 센터를 넓게 잡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분명히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한점 돌파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성벽이 넓기는 한데 벽 자체가 얇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터렛이 안 지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정병훈 선수가 공중 유닛이 많이 보유됐기 때문에 그 빈틈부터 노려서 피해를 주려고 한 모습이에요. 네. 야, 근데 대신 공중에 나가면 지상에 나가면 공중으로 더 계속 다이나믹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지상 물량으로 힘주는 거는 지금 조명수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한점 돌파 시도하는 거는요. 예, 견제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자신의 멀티 두 군데 뺏겨버리게 되면 처견제도 소용없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5시 4시까지 한번 깊이 갑니까? 공일로 가면 양갈래길 다 갈 수 있거든요. 들어갔죠? 네, 동시에 두 군데 멀티가 깨집니다. 이러면은 동시에 타격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5시 지역의 멀티를 포기하고 이 지역 뺏고 자신이 11시 지역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뺏고 그냥 뺏는 거 정도가 아니라 뺏고 내가 먹어야 돼요. 잠옷줄 없어요. 갈 때가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이 확장기지 쪽에 커맨센터 깨고
예. 어쨌든 고치는 거 해야죠. 네. 자, 수리 아 늦었네요. 자, 코맨센터 깨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코맨센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5시 본진 멀티 쪽에, 예, 지금 이제 들어가서 이쪽 코맨센터까지 파괴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인데 11시 쪽에다가 이 정명호 선수를 멀티 선택했네요. 네. 그 정명호 두 군데 타격 입고, 근데 센터는 지키면서 추가 확장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10시는 깨버렸어요, 센터를요. 예, 그래도 이 조병세 선수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이 5시 지역을 뺏은 거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명호 선수가 이 지역에서 멀티 두 군데에서 자원을 어느 정도 채취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자원은 11시 지역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11시 지역을 또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정명호 선수가 자원적인 부분에서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커맨센터를 새로 짓거나 혹은 커맨센터를 이동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5시 멀티 같은 경우는 뺐는데 먹는데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커맨센터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비단이 형성하면서 지금은 그 자신은 자원을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10시 지역 같은 경우는 커맨센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이 4시 지역 있죠? 4시 지역에 이 커맨드를 깨지 못한 게 이게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여기를 깨지 못하면은 조배세 선수가 5시 라인을 다 가져가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깨러 가겠죠. 저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5시 먹을 생각인데 5시 언덕 위쪽을 놔두겠어요? 네. 아래서부터라도 때려서 깨야죠. 서로 간에 지금 자원이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이쪽 커맨센터는 들었고 11시 확장기지가 지금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빨리 이제 그 자신도 5시 라인 쪽에 이제 멀티 하나는 지금 아래쪽에 가져가고 있는데, 저 가져간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커맨센터, 그러니까 한 뭐 4시 지역 쪽에 있는 저 커맨센터까지 완벽하게 밀어내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저를 반대로 아래쪽 라인을 조명세가 먹으면 정명은 위쪽 라인 먹어야 돼. 자원 못 캐요, 당분간 아래쪽 네. 템포 때문에. 그리고 11시 쪽으로 또 힘을 모으네요. 11시 쪽도 견제를 가야 됩니다. 병력은 많거든요, 지금 조명세 선수도.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센터를 조금 더 라인 자체가 좋은 쪽이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조명세 선수도 어느 정도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병력이 가만히 있고 이 바늘 긋는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11시 지역으로 한번 또 병력을 우회해서 그 지역을 또 위쪽 언덕 지역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이점은 뺏길 생각 없어. 다시 수복할 생각입니다. 네. 병력 투입하죠? 예, 이 상황에서 11시까지 완벽하게 뺏고 4시 지역에, 5시 지역에 한 군데만 커맨센터가 돌아가면은 그 분명히 조명 선수가 자원적으로 앞서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여기가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명 네. 선수도 위쪽으로 빨리 해야 돼요. 위로 와야 선수. 돼요, 이거는. 그냥 병력 가지고는 안 돼요. 기 배치 병력 갖고는 안 돼요. 예. 병력 이동시켜야 됩니다. 네. 11시쯤은 자원줄 없어요, 정명호. 자, 박명호가 약간 좀 늦었죠? 야, 이거 박지희 쪽에서 박수 나오죠? 정명은 자원줄 없다는 건데 감춰놓은 거라도 무기명으로 감춰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남의 이름으로라도 감춰놓은 게 있네. 없잖아요. 네, 11시 확장기지 쪽에 지금 이 커맨센터를 빼앗기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뭐 여기를 지금 지키지 못할 바에는 상대방의 자원줄을 마저 네, 아래쪽에 예, 네. 여기를 빼서 5시로 가야죠. 네. 11시 그냥 포기해야 돼요. 네. 5시 다시 뺏어야 돼요. 네. 와, 정말 저는 주고 뺏고 주고 뺏고 뺏기는 이 싸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11시가 앞서니까 11시 이거 밀 수 있습니까? 예. 정명호 자 이거 4시 지역을 만약에 지켜야 빨리 지금 언덕 빨리 위로 와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예. 정명호 선수 언덕 위로 그냥 먼저 올라가 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탱크 이쪽 라인이 이제 더 병력이 보강되지 못하게 만들고요. 루이스가 무력화 당하면 정명훈의 예. 파워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정명훈 선수도 자원 하나, 그리고 이제 조명 선수는 자원 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화면에 잡히는 정명호 선수는 세 번째 멀티 바닥 드러나고 있는 습관이 땀 보이고 있잖아요. 예, 또 먼저 먹은 멀티인데다가 이쪽 확장기지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먹은 겁니다. 다른 데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저 멀티를 돌리고 있는데 저기는 조명호 선수의 병력이 더 가까운 데 있어요. 네, 아래쪽에 탱크 배치하면 자원은 못 먹어요. 센터는 못 깨도. 예, 그리고 또 정명호 선수가 레이스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명호 선수가 또 레이스 한 개씩 꾸준히 모아가지고 기습해주는 플레이를 해도 정말 난감할 수가 있고, 정말 이 조명호 선수의 이 라인 자체가 지금 시작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명호 선수 다시 그냥 모아서 한점 돌파하는 거예요. 예, 어디 지금 아래쪽으로 가기에는 약간 좀 그 동선상으로 머우니까 힘으로 지금은 저 11시 쪽을 자신의 곳으로 다시 한번 찾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이 위쪽을 가져가면서 언덕 쪽에다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조명호 선수가 지금 당장 저 11시 쪽에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정명호 선수의 병력을 밀어낼 만한 힘 자체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빨리 지금 저 벌처 세기는 밀어내고 S12를 갖다 붙여야죠. 네, 박태민은 위원 말씀대로 뺏고 뺏기는 그러면 다음 또 못 뺏을 겁니까 조명세? 예, 조명세 선수가 그래서 4시 지역으로 왔죠. 4시 지역도 일단은 예, 조명세 선수의 것으로 어느 정도 보이고, 정명훈 선수는 11시 스타팅과 11시 안마다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11시 세 번째 확장까지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 활성화 타이밍이 조병우 선수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공세를 조병우 선수 쪽에서 좀 펼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은 정병훈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수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직 뭐 경기 안 끝났습니다만, 야, 조병우 정말 정명은 천적이네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가 센터를 잡고, 지금 그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견제 한번 제대로 못하게끔 끊임없이 자신의 지상 물량, 그리고 한 점 돌파 이렇게 하는, 그 조병우 특유의 어떤 공격적인 운영. 네, 이런 것들이 정명훈 선수 스타일에 잘 먹히는 것 같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래는 나한테 미네르가 게스를 준 SB가 화면에 보면 다르잖아요. 한쪽은 막 바글바글한데 이쪽은 듬성듬성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자원 상황 차이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자원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 견제 가나요? 예. 알아시죠? 아, 견제까지 지금은 견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저기 안에 사골리앗이 타든 사벌처가 타든 상대방의 가장 약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차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 아니겠어요? 차원 하나가 밀린다라는 점 아니겠어요? 여기가 깨지면은. 자, 사골리앗 네, 레이스는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네, 레이스가 지키는 것까지 계산한 이건 사골리앗드라면 SCB도 기가 막히게 잘 잡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코멘센터까지 날아가요. 센터를 깰 수 있겠군요. SCB 다시 뽑으면 센터 1.4 센터 체력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센터 깨겠는데요. 그러면 돌아가는 센터가 하나가 됩니다. 정명호. 이러면은 진짜 조명 선수가 이 5시 라인 쪽 한 번만 지키게 되면은 코멘센터 네, 센터 깨 센터 조명센 태크 골리앗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깨지. 이거 안 봅니까? 자, 골리앗이 예예 수리하고요. 골리앗이 자기 살려고 태크 때렸어요. 네. 살고자 해서 게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자, 그래서 골리앗이 결국 양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그 이쪽 이쪽 리페어 계속되고 있고 SCB가 네. 싸우고 있죠. 예, 뭐 센터를 깨지 못해도 네. SCV가 너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 레이즈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정명 선수가 어떻게든 레이즈로 피를 줘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깨어져 혼자라도 깨어져. 탱크 두 기 보냈는데 결국 SCV가 탱크 두 기 보냈는데 커맨 센터가 예, 지키기는 지키겠네요. 네. 자, 다음에 병력도 보내면 됩니다. CJ 입장에서는. 그리고 SK 입장에서 남은 살았어요. 네. 센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저것을 지킨 것과는 상관없이 아래쪽에 그 조병우 선수의 멀티는 돌아가고 있고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멀티를 깨지 못한다면은 이 확장기지까지 내주면서 자원 격차는 더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아, 5시 기상 놔둘 겁니까, 정명원? 11시 저기는 자작 공격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5시 기상 네. 놔둘 겁니까? 예. 놔두면 안 되죠. 자신의 멀티가 복구되는 와중인데. 자, 골리앗. 골리앗 하나 없어요. 골리앗 없어요 지금. 어? 골리앗 둘 지금 이제 걸어 나오고요. 나 천혜들 막든지 뭘 하든 가야지. 아주 레이스 때문에 정말 많이 당하네요. 네. 네. 지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정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적인 국면으로 추가적으로 확장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네, 11시 쪽은 상대방이 좀 그 신경 안 써주기를 바라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압박을 해야겠죠. 네, 차원적으로 지금 이제 확장기지 두 군데 정도 복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병 선수는 이미 자원이 돌아갔기 때문에 자원적인 어떤 그 폭발력 이런 것들은 조병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시 확장기지를 뭐 거의 11시 확장기지는 한 번 더 견제를 가면 못 지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라인 잡아놓고 11시 스타팅과 11시 앞마당까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이미 조병선 선수가 자리를 다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병력 무리해서 쓰다가 상대방의 뭐 이런 드라십 견제의 멀티가 깨질 수도 있고 최대한 이런 움직임을 스캔을 통해서 스캔이 지금 3개 아닙니까? 3개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수비해줘야 됩니다. 네. 아, 조병세는 첫 번째 타겟 일단 11시 잡습니까? 아니면 4시로 갑니까? 5시만 안정도 노리면 되긴 하거든요. 상대편은 방어에 취약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을 드랍슈크와 함께 저 언덕 위에 있는 탱크를 뚫어버리게 돼도 커맨센터 하나를 날려버리는 이런 셈이 되고 또 나머지 확장기지는 다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되죠, 이 드랍슈크. 네. 자, 드랍슈크 중간에 요격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러면 네. 아래에서 위로 때릴 수 있거든요. 자, 실어 나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오히려 정명원이 먼저 움직입니까? 네. 근데 조병세 선수가 이미 예 스캔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고 너무나 대응이 좋네요. 네. 그래도 이 언덕 아래 지역에 탱크 라인을 보유해야지 이 라인을 갖춰줘야지만 자원을 캘 수가 있거든요. 4시 확장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정명훈 선수도 이 지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탱크를 어느 정도 이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다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조병훈 선수가 계속 병력 실어 나르면서 지금 이쪽 라인도 지금 해체를 했고 물론 이렇게 하는 와중에 11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득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유닛
소모만 되게 된다면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확장 기지도 금방 뺏길 수밖에는 없어요. 네. 시간을 끌고 수비를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공격적인 용도로 정명훈 선수가 드랍슘을 퍼나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정면이네요. 아, 여기 탱크 어디 갔나요? 아래쪽으로 다 내려갔었던 모양인데요. 네. 아, 예, 빈트 정말 잘 누렸습니다. 다섯 시 앞마당을 내주고던 얘기가 안 됩니다. 예, 여기 빨리 SCB 가져와서 터렛 공사도 해주면 더 좋고요. 네. 이 지역을 완전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야, 아니 이게 또 저 드랍슘 때문에 11시를 깨지 못했고 저 드랍슘 때문에 아래쪽으로 병력을 대부분 옮겼는데 그 사이에 한 발 더 지금 전진한 이 정명훈 선수의 판단도 굉장히 좋고요. 정명훈 들을 수 있어요. 예. 백업 병력 갈 거 없습니까 조병세? 계속 진짜 이렇게 11시 확장기지는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1시에도 이미 탱크도 갖다 놓고 상대방의 이 드랍슘 견제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이 5시 앞마당 지역을 깬 것은 너무나 결정적이네요. 예, 네. 정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자원상 순식간에 뒤바뀌어요. 그건 유니카운트 양도 뒤바뀐다는 겁니다. 예, 물론 먹어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1시를 깰 만한 힘은 충분하게 있기는 합니다만 조명 선수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지역을 또 뺏겼습니다. 여기는 정명훈 선수가 커맨센터를 짓고 수비라인을 형성하기에도 좋은 지역이에요. 아, 5시 앞마당 포기했습니다. 앞마당 포기하고 여기를 미는 작전 11시까지. 네. 이야, 이것도 너무 또 판단 좋네요. 네. 예. 이것도 밀렸죠, 이 지역 그러면은. 네. 또 한 번 실어 나르면은 이 지역도 잡습니다, 조병훈 선수. 그렇죠. 커맨센터까지 완벽하게 깨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요. 병력 지금, 정명훈 선수의 병력이 오거든요. 자, 그럼 서로 11시와 5시는 본지는 누가 먹고 앞마당 따로 먹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저건 하나 싸움이네요. 진짜 이 11시와 5시 이 중립 멀티에 국민 멀티를 바탕으로 서로 이제 자원 하나 먹는 싸움 하고 있어요. 아, 오늘 CJ 팬들은 뭐 약간만 그 CJ 유전되면 난 바로 그냥 환호 나와버려요. 이거 힘 주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명훈 선수가 이 5시 조병세 선수의 멀티를 깨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공격하고 있죠. 최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좋고 이쪽도 들었죠. 들게 만들었고 이쪽 확장기지도 지금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병세 선수는 10시 쪽에 그 확장기지 아까 그 했다가 그 깨져버린 커맨센터가 있었던 지역 저기에다가 멀티를 지금은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야금야금 지금 조병세 선수의 멀티 지역을 정명훈 선수가 뺏을 때다가 좋은 위치 좋은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 지역도 굉장히 좋습니다. 포지션이 조병세 선수는 지금 멀티 자원을 깨는 곳이 없어요. 네. 자원 빵원씩 들어 빵원 아예 안 들어오죠 없어요, 지금 없어요 센터가 돌아가는 미네랄 깨는 데가 없어요. 예, 위치를 지금은 어느 순간 지금 정명훈 선수가 뒤집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유니카운트 뒤집기 20분 만에 15분 만에 뒤집혔어요. 예, 이쪽 커맨센터는 들기 든 이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5시 앞마당 같은 경우는 정명훈 선수가 가져가기 쉬운 이런 확장기지고 11시 앞마당도 돌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11시 앞마당이라도 미래가 그림이 반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붉은 작전을 점점 많이 지키고 있어요. 예. 야, 이 5시 앞마당 쪽 돌아가면서 정명훈 선수의 11시 커맨드 센터를 깨니 많이 이러던 시점에서는 조병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자원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좋은 포지션을 잡았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명훈 선수가 자원 하나를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가운데 5시 앞마당도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시 쪽에 있는 병력을 다 밀어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 확정기지만 밀어내도 됩니다. 네, 밀 수 있겠는데요? 병력이 오기가 약간 애매해요. 11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공격병력 많아요. 드랍슘 없죠? 예, 걸어 못합니다. 이 지역이 잡히면은 조병세 선수에겐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추가 센터 없어지게 돼. 이거 지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요? 예, 이 SCB는 지금 빨리 붙여서. 예, 이 지역은 반드시 지켜야죠. 네, 여기 밀리면 지지해요, 그건요. 예, 정명훈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을. 이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조병세 선수는 이 지역 가져가고 11시 멀티까지도 가져가야지만 어떻게 또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 지역에 뺏겨버리면은 추가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네. 야, 지금 저 5시 라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병력 아까 화면에 잠깐 보였었는데 그 병력 빼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11시 쪽을 어쨌든 뺏어버리고 자원 하나 싸움이거든요. 자원 하나만 찍으면 확보를 하면 되는 이런 양상이에요. 네, 조병세 어쩔 수 없이 언덕 아래에서 이보고 때려낼 거 아닙니까? 여기 돌아가면 안 돼요. 예. 서로 못 먹자 이거죠. 하지만 5시 반 멀티는 정명훈 겁니다. 예, 5시 반 멀티는 지금 5시를 바라보고 있는 병력이 앞뒤에서 움직이면서 압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자원이 돌아가는 쪽이 만만치 않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이 양쪽으로 움직여서 이쪽 커맨센터를 보호하고 그리고 5시 언덕 쪽에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을 빨리 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명훈 선수는 11시 앞마당 지역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왜냐? 조병수 선수가 지금 SCB가 없어요.
많이 던졌죠. 많이 던지고 많이 죽었죠. 예, 지금 자원이 59원 남았는데 SCV 거기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네. 11시 지역 커맨드에서 언제 활성화됩니까? 정명훈 선수 반면에 SCV 지금 넘쳐나요. 11시 네. 앞마당 지역에. 그래서 자원 하나가 돌아가는데 그 질 자체가 조금 더 이 낮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생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또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는 언덕 위로 올라가려는 병력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네요. 5시 앞마당 네. 병력은. 자,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야 된다. 조병대 시간 벌고 다 싸움을 잘해야 돼. 병력 모아가지고 전체 쓰러지게 연결해 병력 모아서 싸움을 잘해야 돼. 스캔도 부족하겠네요. 좀 더 지나면 네. 시작했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서요. 예. 그리고 이쪽 확장기지도 아, 이 10시 지역까지도 지금은 정명우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아, 이런 그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예, 조병수 선수가 일단 센터 지역에 병력을 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병력으로 11시 지역을 한번 노려보는 예, 그런 판단을 하던지 아니면 이 5시 앞마당 지역을 자신이 뺐고 오히려 자신이 그 멀티까지도 가져가는 그런 장기적인 국면으로 보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빨리 이 병력을 어느 정도 움직여서 상대방이 지금 애쉬가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자원이 금방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그것이 유지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조병자 생각 뭡니까? 오늘 시즈 모드 했거든요. 아, 시즈 모드로 좀 뚫어내겠다는 겁니까? 네, 이쪽 라인 뚫어내고 중립 멀티든 어디든 그리고 지금 아까 정명호 선수가 먹었었던 그 4시 지역이든 간에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자원을 좀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은 어쨌든 센터에서 움직이는 병력의 화력은 조병 선수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닛이 충원되고 이러면 한점 돌파 시도해서 상대방의 자원줄을 좀 한 군데는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두 군데가 돌아가고 자신은 지금은 한 군데 정도가 돌아가는 이런 그 시점에서는 자원적인 격차는 계속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합쳐서 한 군데예요. 네, 유닛 카운트 30 벌어졌습니다. 네. 조병사는 100도 못 넘어요 지금요. 5시 앞마당 쪽에 수비라인 뭐 튼튼하고 예, 이쪽도 지금은 뺏으려고 내려가려는 거죠. 내려가면 그렇죠?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중앙변경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조병세? 예. 이 지역까지도 조병세 선수가 내주게 되면은 이제 정말 암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암울하지만요. 너무, 예. 자, 그래도 나름 좋은 위치에 잘 싸우긴 했거든요. 중앙변경 계속해서 째려보기만 있을 겁니까? 네, 좋습니다. 중앙 지역에 있는 병력의 그 활용도가 약간 애매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원적으로 많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력을 날려버린다라는 그런 판단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사실 5시라든가 11시 쪽에 이제 멀티 싸움을 할 때 이 센터 쪽과 그 다음에 5시를 바라보고 있던 병력을 조금 더 일찍 과감하게 움직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드네요. 아, 여기 3보 1배 수준에 그렇게 느리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자원줄 다 날아갔는데요. 네, 이 병력을 써서 자원줄 한 군데를 뺏어버리면서 자신의 자원줄 하나를 돌려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게스가 2000 남는데 미네랄이 50이 안 됩니다. 네. 네, 또 정명훈 선수는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레이스도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모아주면서 상대방이 이 골리앗과 탱크로 이 탱크 라인을 뚫을 때 골리앗을 잃게 되면은 레이스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예, 그런 용도로 또 레이스까지 생산해주면 정말 까다로운 거죠. 이거 잡히겠는데 네. 여기도 지금은 자, 골리앗 체력도 네. 많이 빠졌거든요. 체력이 많이 빠져있어요. 이게 지금은 와, 정명훈 스캔터레지 없어요. 스캔터레지 없어요. 네. 스캔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죠. 이렇게 검색.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경기를 놓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죠. 네.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 조병세 정명훈 천적.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명훈 선수 쪽으로 유리하게요. 그렇죠. 조병세 선수는 이 센터 병력으로 예, 지금 최대한 이 센터 병력을 잡아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11시 역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11시를 버리고선 뭐 그 뒤 상황은 없어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자원의 보호가 11시인 상황에서 레이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저 골리앗 4개밖에는 없는데 상대가 탱크 위주로 뽑아가면서 수비라인만 형성을 해놓게 되면은 이 병력이 다 잡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 네. 자원줄 자체가 이미 밑받침이 안 되고 지제! 정명훈! 네. 야, 이제 도태명 중에 조명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김태경 선수만 나와서 마무리해주면은 정말 이 지난 경기에서의 승리와 똑같은 네, 그런 도태명의 승리로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 정명훈 선수가 자신 상대전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런 이 조병수 선수를 만나서 힘겹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정말 뜻깊었던 승리였어요. 네. 아, 오늘 CJ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보팅스 컷!